거대한 이게 암석 절벽에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죠. 이 구멍들을 타폰이라고 한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라네요. 엄청 커요. 저 구멍들이 큰 바위들이 이제 빠져나온 듯한 그런 것도 있고 작은 자갈이 빠져나간 듯한 그런 모양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드문 풍경이라네요. 이 타폰이 저 구멍들을 타폰이라고 부른답니다. 하나 배워봅시다. 여기도 너무 한적하고 좋아요. 높이가 저기 저 암벽에 한 3분의 1 정도의 높이에 이런 길이 있어요. 앞에 타포니가 더 자세히 보이고 눈소화도 더 자세히 보여요. 이렇게 참나무 잎이 잎이 떨어져 있는 거 제가 흔히 봤는데 오늘에서야 이 의문이 풀렸어요. 왜 그렇게 이파리 몇 개 달린 것이 똑똑 떨어져 있나 싶었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갈가낸다네요. 도토리 거위 본래 완전 예술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알들이고 이렇게 작업을 한답니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작은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똑똑 잘라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얘들이 도토리 거위 벌레가 그렇게 하는 거래요. 저는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어떻게 떨어지나 궁금했는데 선생님 요렇게 어린 얘들이 도토리, 거위, 벌레 애들이 그렇게 갈가낸다네요. 요렇게 산에 다니다 보면 요렇게 떨어진 잎들이 저는 자주 봤거든요. 참 신기하네요. 도토리, 거위, 벌레 과학 시간입니다. 자연학 수업 시간. 보통 마이산 탑사에서 많이들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 뒤쪽에 은수사까지 제가 오늘은 꼭 와봐야지 했던 곳까지 제가 왔습니다. 정말 바로 산 밑에 이렇게 있는 암자예요. 너무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죠. 여기 이렇게 파인 곳도 타폰이에요. 타폰이요. 엄청 크죠? 와, 진짜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근데 카메라로 보면 좀 먼 느낌인데 바로 눈앞에 있어요. 아주 멋진 소나무가 반겨줍니다. 이 나무들을 참 좋아하는데 너무 멋진 나무가 있어요.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 좋아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나름의 위력이다. 남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자는 원활히 사슬에 얽매여 고통을 벗어날 기약이 없다. 부처 인신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육신의 더듬을 생각한다. 부처 인신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항상 즐겁다. 부처 인신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영상으로 그 마음이 말고 자신을 잘 지켜라. 한 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기록에 떨어져 이천의 사람입니다. 생각이 깊고 고통을 받는 사람, 지혜로운 도반들이 친구를 만나거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기쁨을 삼게 해라.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공경하면 즐겁고 아버지를 공경함도 즐겁다. 시행자를 공경함도 즐겁고 어린성자를 공경함도 즐겁다. 밝은 기회를 얻는 일이 즐겁고 나쁜 번뇌에서 벗어남도 즐겁다. 나무가 잘려나가도 뿌리가 익으면 새우이
그런 명상이 없는 자에게는 시대 또한 없다. 시대와 시대와 같은 사람은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이다. 고요한 주인에 들어가 마음을 다하고 다른 주인을 찬성하는 시대는 인간의 소원한 기쁨을 이룬다. 이 몸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 줄 아는 마음은 성진 설로에 담겨 깨달음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성계와 은수사, 고려 장수 이성계가 왕조의 꿈을 꾸며 기도드렸던 장소로 전해지는데, 기도 중에 마신 샘물이 은같이 맑아 이름이 은수사라 붙여진 사찰이다. 현재 샘물 곁에는 기도를 마친 등표로 심은 청실대나무가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어 이영을 자랑하고 있고, 왕권의 상징인 금척을 받는 몽금척수 수도와 어자 뒤의 필수적인 그림인 1월 5봉도가 경내 태극전에 모셔져 있다. 또한 신라시대 때부터 소중한 제사를 지내던 소사터의 기록과 태종실록을 바탕으로 매년 국민의 날, 전날인 10월 11일 산신제를 지내는 마이산 신제단이 바로 뒤 수마이봉 아래에 있다. 이 나무예요. 아주 큰 나무예요. 청실배나무. 아까 저는 돌배나무인 줄 알았는데 청실배나무랍니다. 아까 비춰졌던 작은 그 열매가 옆에 있네요, 옆에. 하, 너무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고 여기 풍경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저기 아래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서 또 내려가야 되네요.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뿐 나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낳은 그 행복 봉선화님에게 배운 이 꽃이 핀 꽃은 봉선화, 그냥 이 나 줄기는 봉숭아, 꽃이 안 핀 봉숭아와 봉선화 생각나네요. 배운 거.
떼죽나무 열매가 너무 예뻐요. 떼죽나무 열매랍니다. 버섯까지 예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영으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십니다. 이런 마음과 하찮은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수행하는데 마업비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그 원이 복권해지지 못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것을 삼으라 하셨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아이들도 이렇게 그걸 올라오는 평하고 편한 길이죠. 이 탑사가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숲속에서. 저기 주황색 능숭아도 보여요. 이 탑포니 속에 탑들이 저렇게 저기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뻥뻥 뚫린 암벽에 뻥뻥 뚫린 이런 흔적들 복숭아입니다. 탑포니라고 해요. 비바람에 깎인 흔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높이의 암벽이에요. 그 암벽 속에 이렇게 흔적들이 저기 높은 산에도 흔적들이 보이죠. 이렇게 뻥뻥 타포니라고 합니다. 공부 하나 했죠. 소화를 다시 한번 눈에 담고 이제 내려갑니다. 능숭아 줄기가 여기 바로 건물 여기 바로 옆에 줄기가 굵은 줄기가 이렇게 보여요. 이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거대한 절벽을 오르고 있어요. 거의 한 3분의 2 능선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몇 년 있으면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멈추지 않고 올라간다면. 여기는 줄사철들이 많아요. 저기 사찰 건물 아래도 초록이들이 줄사철이에요. 여기 막 꽃들이 많이 맺혀 있어요. 이 능소화가 정말 경이로워요. 저 탑들 사이로 이렇게 줄기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줄기가 엄청나요. 엄청나. 그 크기 줄기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그 옆에는 이제 담쟁이에요. 거대한 암벽을 타고 오르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풀면 또 잡고, 풀면 잡고. 목표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비비추 옥자만 잎이 엄청 커요. 뒤에 가니까 물 한 모금 먹고 왔네. 이게 놀이 찍어놔. 이건 안 찍었거든. 아이고 놀이 어디야. 소리.